안녕하세요. 접니다. 지난달에 뿌드컵을 참여하고 몇몇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새끼 개인기에 아무지네. 리뷰 하이라이트 말고 개인기 내놔. 제가 상상한 댓글이었고요. 오늘부터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개인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쉬운 개인기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이며 오늘 알려드릴 개인기는 슈페인팅. 슛페인팅은 커맨드가 간단하면서 상대 수비의 역동작과 반칙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슛페인팅은 다른 개인기와 함께 사용하기 좋더라. 우선 가장 기본적인 슛페인팅입니다. 방향 전환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정지 슛페인팅입니다. 방향키를 떼주면서 슛페인팅을 입력하세요. 정지 슛페인팅은 다른 개인기와 함께 쓰기 좋습니다. 개인기 5성부터 가능한 라보나 페인팅. 라보나 페인팅은 사이드에서 사용하면 좋고 역시 다른 개인기와 함께 쓰기 좋으며 충분히 연습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인게임에서 슛페인팅 맛봐야겠지?